아니, 비꽃이고 나니까 갔더니 벌써 이게 다 폈더라고. 드럽도 다 피고. 이 꽃사리도 그렇고 폈어요. 이게 쓴박인데 봐봐요. 이렇게 굵어. 좀 지나면 이게 진짜 요런 거를 못 먹거든. 이게 보약보다 좋아요. 이런 게. 뭐, 한 2, 3일만 야채 그거 있잖아요. 그 소스 약간 부어가지고 좀 먹어요. 응? 그리고 내가 요거 그거 한 요거 심고 나서요. 저 입구 쪽에 드릅 좀 따야 돼요. 드릅 따러 가야 돼 오늘. 있어. 선생님 못해요 제가. 내가 지금 시집살이 얼마나 바쁜데 요즘. 시집살이 바빠. 내가 지금 남을 다 해갖고 왔는데도 바쁘다고 안 간대. 씻어라고!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씻어오란 말이야! 비가 많이 오는데. 갈래? 물도 화장실에 갖다 놓고. 물도 화장실에 갖다 놓고? 신선생, 우리 꼬사리 끊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요. 설거지 해놓고 갈게요. 알았어요. 드릅 따왔어요, 드릅. 한 5kg 될것 같은데.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전기가? 선을 좀 이렇게 새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됐어요, 진척이? 연결됐어요, 벌써? 아니, 아직 연결하고 있는데, 완전한 건 아니고요. 그것만 한이라도 불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내일 또 한번 작업을 해봐야지만. 그래요. 알 수가 있죠. 아이고, 신수님. 별걸 다 한다, 잉? 그 지금 다 내린 상태죠? 와! 아이고, 콩아! 아이고! 아이고, 콩아! 이거 살이 이렇게 똥똥했네? 아니, 살이 안 빠져, 이러면. 야, 인사 좀 해라, 콩이. 아, 근데 콩이 왜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 우리 보살이 병원에서 우리 가길래, 목요일에 올게, 목요일에. 목요일날, 콩아 목요일날 오신다는데? 며칠이다. 며칠이다. 네 여기 풀어놓을 거니까 네 어디 가지 말해. 또 서당마을 가가지고. 서당마을에 가가지고 말이야, 어? 매 놀러 돌아다닐 건데, 우리 오늘, 그 저기 뭐야, 나물 캐러 갈 동안에 너. 아, 가 있어. 그 밑에, 저 밑에 그 아이스박스 있지. 집하고 위에 그 위에 사료 있어, 올려. 밖으로 와, 몇 분. 그거. 스님 집에 있어라. 성교수님, 알았지? 여기서 니가 있는데, 아빠, 엄마 병원에 갔다가 데리러 올게. 목요일로 올게. 목요일 전 니가 오자마자 바로 데리러 올게. 미안하다. 어차피 니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엄마하고 저 손님하고 계셔. 맞아. 3일 있다 오신다 카네. 아니 검사하러 가요. 아, 제가 이제 협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약을 해놨는데. 아,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죠.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예. 뭐 좀 멀리 가는 거는. 네 여기 있어라. 그 네 저기 뭐야 금방 오신단다. 3일 뒤에. 3일 뒤에 오신다 카니까. 자꾸 계시죠. 따라. 아, 뭐 따라. 아 이거 안 합니다. 내 분. 어 이거 건아. 3일 뒤에 오신다 카던데. 금방 있으면 올게다. 여기 좀 놀아라. 어. 스님 오늘 볼리브로 가도 너 좀 놀고 있어. 알았지? 알았지? 3일 동안 유배를.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해야지.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제. 너무 좋다, 콩이. 야, 콩아, 너 살 너무 많이 쪘는데. 어쩌지? 어쩌지? 얘는 밥을 한 끼만 줘야 돼. 요 있으면. 한 끼는 조금 줘야 돼. 어쩌지? 우리 지금 어디 가죠? 지금 오늘은 이제. 저기 두릅 닦는 거야. 저기 경매 수매하는 데 가려고요. 사마시대 수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 우리가 차 안에서 예. 지금 마스크를 하잖아요. 예. 얼마나 황사가 심하지요. 아니 이 시골에까지 황사가 이렇게 심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아니 처음 봤어요. 예.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심한 거. 저수지가 한치 앞이 안 보여. 진짜 와 이 말이 돼요? 이거는 뭐 중국에서 온 황사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문제가 있죠. 중국하고. 신우대 그 노란 거 있잖아 이거. 예. 셔츠. 예. 이거 4천 원 줬잖아요. 중고 예. 매장에서. 예. 내가 쓰려고 내가 뭐 나물 닦고 할 때 쓰려고 했는데 예. 내가 몸무게가 너무 빠지는 바람에 예. 안 맞는 거예요. 그 신선생 입어보라니까 신선생이 딱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오늘 콩이가 왔습니다. 예. 지금 원두막 밑에서 딱 쉬고 있습니다. 예. 악양에서 예. 거사님이 병원 간다고 예. 3일만 봐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 있어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콩이를 또 뭐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쟤도 뭐 어디 따라다니는 애도 아니고 조용히 있어요 지금. 이제는 안 나가겠죠. 자기 집 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나가가지고 우리 고생고생 했잖아. 산에 찾아다니면서 찾고 한다고. 와 이건 진짜 충격입니다. 이렇게 황사가. 아니 산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소용없네요. 이야 이거 진짜 나무 많이 심어야겠어요. 신선생님.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번 나무 좀 심읍시다. 4월 5일 정도에. 그렇죠. 뭐 심어요? 모르겠어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섭다. 이번에 드릅이 좀 얼마에 될라는지 모르겠네. 경매가 여기도 싼 게서 못지 않네요. 예. 여기 어디죠? 사마 예. 사마실 가는 곳이죠. 예. 왜 우리 왜 이리로 가요? 수매장에 가려나 사마. 아, 이쪽 가야지. 이쪽 가야지. 뭐, 터널이 됐네요. 속에서도 비, 요번에 비 많이 올 때 모무리가 저 있었나 봐요. 네. 예. 요번에 딴 게 한 예. 9kg 돼요. 예. 요거가 5kg 한 5kg 50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한 피 값으로 한 300 정도 더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랑 잔잔한 거랑. 예. 오늘 이거 경매해가지고 얼마 키로수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예. 10시부터 하나? 예, 10시부터. 우리 거. 예. 하나, 둘, 셋. 예.
예. 이거는 너무 크다. 예. 응. 너무. 물건 잘 폈네. 아이. 물건 전에 여기 나서. 이것도 잘 폈네. 예? 별진 것보다는 묵는데니 여기 좋다고요. 맛있어요? 근데 가치로는 좀 들킨 거를 더 좋아라 선호하잖아. 별진 거는 맛이 제일 좋다. 시멜가가 어떻게 나올지. 네. 3만원 나올란 거 필요해. 다른 데는 사먹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데. 예. 커피 한잔 마시고. 궁아, 우리 일하고 왔다? 밥 먹고 있어라. 알았지? 아이고, 궁아, 니 힘이 너무 좋다. 일로 와. 야, 궁아,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잘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거기서는? 놀러 다니고 그랬나? 근데 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좀 내가 놀랬다. 나 지금 고사리 끊고 왔거든. 계속 일하러 다녀야 돼. 알았지? 너는 너 그 악양 고사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여기서 편안하게 있어라. 혼자 집 지키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냄새 몸에 막 간지러우니까 가만히 집에 있어. 알았지? 우리 간만에 왔지? 이제 우리 콩이 나이도 많이 들었다. 이제 하지 마라. 나이도 많이 들었어, 콩이. 우와. 아. 이렇게 똑똑하잖아, 콩이. 아주. 응? 네.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방에. 과일 좀 드시고 더 하시죠. 식사. 네. 그렇죠. 부엌 쪽 연결하려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지금 시험. 나는 저기서부터 연결, 저기서 원 거기서부터 터지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봤네, 그죠? 예. 갑시다. 예. 아보카도하고 토마토 식사입니다. 예. 많이 드십시오. 예. 아보카도는 죽음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아, 일찍 자라. 야, 네 아주 그냥 집을 희한하게 따뜻하게 잘해준다.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푹 자. 주니까. 그렇지, 궁아. 아, 울었나? 궁아, 어디 아팠나? 이제? 그런 거 아니지? 이젠 콩에도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잘 안 움직이네, 이제는. 일찍 자.